21살 첫 번째 곡이 현재까지 바이올린 배우고 있는 아마추어 레슨생입니다. 빨리 가지 말고 치지 말고 커진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비발디의 협주곡 가단조와 1악장 해보겠습니다. 이거 연습을 많이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너무 엉망이었나요? 네. 아니에요. 그래도 네. 소리 되게 예쁘네요. 진짜요? 하얀 거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 바이올린 제가 저희 집 장롱에서 꺼내온 거거든요. 장롱이요? 저희 친언니가 쓰던 건데 제가 장롱에서 꺼내와가지고 물티슈로 먼지 닦아가지고 저보다 좀 오래된 악기예요. 근데 이거 연주할 때 네. 박자가요 빨라졌다 느려졌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보통 어려운 부분에 원래 사람이 연주하면서 좀 느려지게 돼 있는데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지 말고 오히려 좀 다 느리게부터 해가지고 천천히 올리는 게 좋아요. 특히 안 돼서 좀 느리는 부분은 따로 부분 연습 연주할 때는 그냥 연주하는 것보다는 안 되는 부분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여기요. 그냥 약간 단순하게 해줘요. 그리고 여기는 좀 더 이렇게 해도 되고 일단 끊어주세요. 딴딴딴 여기 다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죠? 그리고 이거 샵 꼭 넣어주세요. 어디죠? 여기요. 써있잖아요. 예쁘죠? 지금 그리고 여기를 그냥 다 똑같이 따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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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음을 다 똑같잖아요. 네. 근데 지금 딴딴딴딴딴딴딴 이것만 다르니까 얘네들을 다른 음질보다 조금 더 강조해서 하면 좋아요.
저기요. 네. 인정은요. 그냥 이거 아무렇게나 이렇게 짚어버리면 틀리기 진짜 쉽기 때문에 느낌 있잖아요. 이 느낌을 외워서 그 다음에 잡았을 때 또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특히 더 강조해서 해주세요. 똑같아지면 커주세요. 여기 갑자기 빨라지면서 괜찮은데 그거는 그 아니 원래 이런 건 좀 어려운 거예요. 여기 다시 해주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레슨 받을 때도 그렇고 좀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부분은 꼭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다시 해주세요. 지금 이 음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점점 커지세요. 여기 모든 음이 고르게 돼야 돼요. 여긴 점점 커지면서 여기 여기 샵 점점 커지세요. 여기 이타르난도 여기 페르마타 있으면 그 앞에 음 그 뒤에 살짝 느려지게 해야 돼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땀이 나네요. 혼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선생님께서 오늘 오전에 급하게 대화하기임에도 훌륭한 레슨을 보여주셨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오늘 레슨을 본 소감이 어땠어요? 저는 정말 즐거웠어요 오늘. 학생님께서는 소감 어떠셨나요? 사실 아까 연주하다가 도중에 눈물 날 뻔했어요. 약간 선생님 연주하시는 거 옆에서 듣고 약간 울림이 있었어가지고 사실 눈물 날 뻔했는데 울면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지거든요. 그리고 진짜 바이올린이 재밌어서 시작한 거지만 근데 선생님이 알려주시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나도 나중에 음대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음대 가는 건 조금 그런가요? 사실 저도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10년 뒤에 제가 입시 보러 갔는데 거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만나 뵙는다면 엄청난 영광이지 않을까요? 야, 근데 서로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저는 분명 선생님을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기억할게요. 학생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안 되는 부분도 따로 잘라서 열심히 연습하고 계속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